미 주간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는 고용 지표 호조 속에 파월 의장과 FOMC 의사록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4월 1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살펴보고요. 섹터와 주요 ETF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500과 빅6 플러스 주간 등락률 확인하고요. 요일별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증시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S&P500이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고요. 3월 비농업 고용은 91만 6천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다우가 주간 기준으로 1.64% 상승했고 S&P500이 2.82%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3.87%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금요일 발표된 고용 지표와 테슬라의 차량 인도 호조 등으로 상승 전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FOMC 의사록 공개에 주목해야 할 것이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자의 여행 가능을 언급한 점, 그리고 미얀마 사태와 이에 따른 미중 갈등 격화,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PMI 등의 경제지표가 발표되고요. 8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PMI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언급 내용에 대해서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의 주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IT가 4.7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04% 상승했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가 0.93%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서 유틸리티가 1.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1개월간 동향을 살펴보면 부동산 섹터가 8.6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IT가 2.25% 상승세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누적해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32.7%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는 0.21% 아주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형별 ETF의 주간 등락률도 확인하겠습니다. 유형별 ETF는 이제 가치주, 성장주, 얘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ETF를 좀 구분을 해놨고요. 배당주와 또 채권에 투자하는 ETF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WP,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로 4.3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IEF,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는 1.06%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난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IW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Shares 러셀 미드캡 그로스 ETF인데요. 러셀 2000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 360개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2년 7월 블랙락에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45억 달러 수준입니다. 섹터 비중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IT로 40.82%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11.55%이고요.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가 가장 높은 1.4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의약품 및 서비스 업체인
아이덱스 레버러토리스가 1.2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치아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1.21% 동일하게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1.19%로 다음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 업체인 트윌리오로 1.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500의 주간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물류운송 부문의 상승세가 또한 돋보였고 또한 반도체 부문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빅6 종목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이 2%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31%, 아마존닷컴이 3.77%, 알파벳이 4.79%, 페이스북이 7.15%, 그리고 테슬라가 3.33%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장 높은 7.15%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애플이 가장 낮은 상승률인 2%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5개 종목 현황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8.2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요. 2위 업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가 차지했는데 16.6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KLA가 15.99% 상승했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네 번째로는 테라다인으로 15.28% 상승했는데요.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로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DXC 테크놀로지가 12.68%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기업용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이 높은 다섯 개 종목 살펴보면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이오콤 CBS입니다. 주간 단위로 32.72% 하락했고요. 다음으로 디스커버리가 25%, 그리고 박스 코퍼레이션이 9.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는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가 5.58% 하락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신장 투석 서비스 업체인 다비타가 4.8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빅6의 월간 등락률 먼저 살펴보면 애플이 0.77%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6.5%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5.19% 상승했고 알파벳이 5.88%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장 높은 16.93% 상승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월간 기준으로는 1.3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5개 종목 살펴보면 주택건설업체인 레나가 28.0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2.59% 상승했고요. 주택건설업체인 풀트그룹이 20.88% 상승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주택개선용품 소매유통업체인 로우스컴퍼니가 20.87% 상승했고 다섯 번째로는 중고차 유통업체죠. 중고차 부품 유통업체인 오토존이 20.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률이 큰 종목 5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가 37.05% 하락했고요. 디스커버리가 29.52% 하락했습니다. 또한 크루즈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16.33% 하락했고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가 11.1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트위터가 9.9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5일 월요일에는 2월 공장제 수주가 발표되고요. 3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닌 옐런 재무장관이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세미나에 참여해서 발언을 할 예정이고요. 6일 화요일에는 2월 졸트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미 노동통계국이 일자리 공석을 측정해서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연은총재 중에는 에반스 시카고 연은총재가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일 수요일에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2월 소비자 신용과 함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이날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6일에 이어서 연설할 예정이고요.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그리고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IMF 패널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일 금요일에는 3월 PPI와 2월 도매 재고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7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는 8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코네그라 브랜즈,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코 등의 소비재 기업과 페이첵스, 진코솔라 홀딩스 등의 IT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팩트셋의 집계 결과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 94개 중에 60개가 긍정적인 EPS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레피니티브의 분석 결과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일별로 실적 발표 일정 기업 확인할 텐데요. 월요일에는 특별한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이 없습니다. 장마감 후에 덕크릭 테크놀로지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6일 화요일에는 장시작 전에 페이첵스, 린제이, 그린브리어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장마감 후에는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일 수요일에는 카니발, IPM 인터내셔널, 램 웨스턴 홀딩스, MSC 인더스트리얼 다이렉트, 심플리굿 푸즈, 슈나이처 스틸 인더스트리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리소시스 커넥션, 랜덱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8일 목요일에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코네그라 브랜즈, FOG 엔터프라이즈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코, WD40, 어파이아 리미티드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일 금요일에는 진코솔라 홀딩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1분기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14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1년도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겠습니다. 15일에는 TSMC와 시티,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펩시코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16일에는 이항, 모건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PNC 파이낸셜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램 리서치, 치폴레, 인텔, AT&T, DR 호튼, 그리고 슐런버거, 킴벌리 클락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4월에 네 번째 주에는 풀투그룹,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스포티파이, 머크앤컴퍼니, 브리스톨 마이어스 킷, 도미노 피자, 또 에브비, 그리고 차터 커뮤니케이션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에는 파이저, 액티비전 블리자드, 소노스, 그리고 카디널 헬스, 조에티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 기업 현황은 이번 주부터 이제 대부분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다음 주 주간 일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 주간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